054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이디스 홀딩스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 은,는 동사는 1997년 영상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주권이 상장됨 2011년 7월 1일 프로 투자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2011년 8월 2일부로 코스닥 시장 변경 상장을 승인받은 동사를 제외한 주, 아이디스, 주, 코텍, 주, 빅솔론, IDP, 주, 에버린트, 주 등 1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영상 보안, DVR, NVR, IP 카메라, BMS, 운영 시스템 등 토털 솔루션을 주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8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사 자산 요건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바뀜에 따라 지주회사 대상에서 제외됨. 대시 카드 프린터 제조업체인 IDP, 보안장비 제조업체인 아이디스, 산업용 모니터 제조업체인 코텍, POS용 프린터 제조업체인 빅솔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투자 사업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카지노용 LCD 모니터 판매 보조, 라벨 및 POS 등 프린터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무인점포 확대, 주차 관제 시스템 등에서의 영상 보안 장비 수주 증가가 예상되며 미니 프린터 및 카드 프린터의 판매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27일 기준 개장 전 아이디스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38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35위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034만 7756주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퍼은 5.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7.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4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0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0배, 26,9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67번지억 원, 154억 원, 19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5번지억 원, 48억 원, 34억 원입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12%이고 유보율은 4,535.7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2023년 2월 27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13,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4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36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종가는 13,400원이며 주가가 아이디스 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종가는 13,400원이며 주가가 아이디스 홀딩스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아이디스 홀딩스는 거래량 공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1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800신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30주, 키움증권에서 437주, 유한타증권에서 100여주, 이베스트에서 3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SK에서 1000주, 키움증권에서 31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5주, NH투자증권에서 10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디스 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